네, 할렐루야. 네, 귀하신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입니다. 오늘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이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어려운 일도 많으실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받고 참 주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별명이 그 우장창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 있으면 다 부셔져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 진짜 이 팬데믹 시대에 악한 것도 물리치고 많은 영혼을 좀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이제 하고 65세 되면 이제 맞이할 때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앞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고만두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 바퀴를 갈아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언해야 제가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신앙이 이렇게 지금 이러지만은 저는 이제 형편없는 절름발이 신앙이었어요. 술, 담배 즐기고 교회 생활하고 힘이 없더라고요. 신앙이. 그런데 제가 영생교회 와서 강단에서 진짜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걸 많이 외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제가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거로 끝나지 말고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전도고 전도는 교회다. 그거 말씀 듣고 전도인의 자세, 축복 어떻게 하는 거 이건 무시하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고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참 부족한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생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은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그냥 되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봤을 때 그 마음이 진실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구절구절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5장에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름마을이 놔두잖아요. 찾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고 열두락 함드락 한 마리 찾은 거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냥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그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진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 그 영원 사랑한 마음이 제로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영원 사랑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누군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갖다가 확실히 아니까 이게 불 붙듯이 타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죄성 저기 뭐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진짜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종의 모습을 어떻게 섬기시고 죄가 없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리고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가시며 열관 쓰시고 피로 얼굴 물들고 손과 발에 이 다 그냥 피를 흘려주시고 이거 생각하니까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진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십자가를 내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분을 그냥 전도하고 싶고 말을 붙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용솟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부자와 같이 천국에 있는지 호화오시카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들어있더라고요. 불타는데. 그러니까 불이 타갖고 그냥 있는 데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가요 진짜 이렇게 천국 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빛을 비춰주는데 내 아버지가 좋은 일 했다가 보니까 지옥에서 아웃 그 뜨거운 물에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때 가서 통곡해도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저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놀래갖고 왜 그러나 봤더니 점점 더 많아져. 문을 두드리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막 그 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갖고 문 열어줘! 그러고서 막 깨워갖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이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많구나. 진짜 이거를 외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시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흑인이 진짜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거부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그를 산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갖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주님, 저 권사님 같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사랑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도 하나님 가르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솔로몬이 진짜 그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장과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하면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진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뭐 많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게 성령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앞서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앞서가 주면은
그냥 일이 확 풀리고 그냥 일이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느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돌아갔고 마지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거로 무너졌을까요? 그 백성들 앞에 나팔 부는 그 제사장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었죠?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다니.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와 상징인데 하나님이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면 전도가 잘 안 되고 악한 영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그냥 막 악한 영들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목사님이 세계를 여러 새생명팀을 해서 많이 보내줬어요. 약한 교회에 힘을 실어고 부흥시키라고. 그래서 많은 지역을 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새로워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 이걸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 팬데믹 시대에 제가 이렇게 나가봤어요, 도시로. 그래서 이 티켓을 들고 지저스 러브 유, 갓 플래시 유, 빌리브 지저스 이거 한번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를 누가 뒤에서 탁 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지저스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너 나 저기 나 마이 보스 사탄이다 이거야. 나는 사탄을 좋아한다 이거야. 이야, 나 이거 뒤돌아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난 일평생 그런 일 처음 만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변한간에.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너 how do you know, 사탄? 너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친구보다 더 중요한 바이블, 이 바이블이 있는데 바이블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볼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아, 옆에 던킨도넛 있는데 우리 가자. 그랬더니 아, 시간 없다고 가야 된다고. 아, 그래도 가자고 말해.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했어요. 이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네 가지 원리만 딱 얘기하겠다. 근데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당신과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사탄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야, 그래서 주님,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여기서 끝날까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데, 당신, 나도 죽는데, 다. 너 죽으면 천국 가기 원하느냐, 지옥 가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뜨겁겠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나의 기도문을 따라 하라고. Lord Jesus, I need you. Thank you for dying on the cross for my sin. I open the door of my life. I receive you as my Savior and the Lord. Thank you for forgiving eternal. Thank you for giving me eternal life.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그분이 그냥 그대로 영접하잖아요. 아멘.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옆에 계신 목사님이 쳐다보고, 야, 진짜 사탄이 진짜 말씀 앞에 이렇게 꿇어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사랑, 성령 충만, 이것만 가지면요, 그냥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이게 산책할 때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저기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밥 드시고. 반대로 성령 충만. 이거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면 할 거예요. 한 세 번 합니다. 영원 사랑, 영원 사랑, 영원 사랑, 성령 충만. 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영원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뭘 할 거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룩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소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사람을 밀알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씩 그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언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너희가 약한 거 아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씨를 뿌리라. 그냥 길가에나 또 저 바위나 또 어디 가시덤 뿌리나 좋은 땅에 뿌리라고. 그러면은 많이 뿌린 자는 많이 열매 맺는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뿌려봤더니 그 말씀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텍사스 가게에 갔어요. 교회 물건. 그래서 물건을 사고 그 주인한테,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가 뭐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또 아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것들 뭐, 아유,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셔야지. 교회? 교회가 다니는 것들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난 그런 소리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내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 마음에 저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불쌍히 그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예수 꼭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요. 사탄이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있더라고요. 진짜 택한 백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제가 그 어느 집을 갔는데 진짜 그 사람은 그 조폭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저 그 장로님이랑 갔는데 교회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또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 선생님 그래도 진짜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대신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오셔서 한번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뻥 뚫려갖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 다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저 뭐야 밀수에 걸려서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또 보니까 병원이더라 그러면서 세 번 그랬다면서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가 봐.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대로 그냥 영접해요. 나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저 바위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모자를 드렸어요. 모자 쓰고 있었더니요. 누가 막 달려오더니 지저스가 저기 나 알고 싶다 그래. 야, 그래서 지저스를 갖다가 제 큐브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성경 있냐 그래도 없대.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읽어요. 그래서 지저스 안에는 이터너미 라이프 있다. 영생이 있으니까 꼭 예수 믿고 가라. 그랬더니 교회 가고 싶대. 그래서 그 근처에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하여튼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 영생지 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자, 씨앗을 뿌리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린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우리 교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만난 사람 두렵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토끼는 뒷다리를 잡으면 안 되죠? 어디를 잡아요? 이 귀를 잡아야죠. 뱀은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다시피.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요? 사람은 멱살을 잡아요? 어디를 잡아죠?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이거야. 그게 쉬워요. 처음 사람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째 웃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유 안녕하시냐고. 그러면 저기 뭐야 미사일 스마일이 미사일보다 강하잖아요. 두 눈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리고 칭찬해주면 되더라고. 그냥 아 여기가 예쁘네요. 인상이 좋으네요. 아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이 말문을 트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의지할 데 없는 그 야곱이 그 천하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을 축복해 줬잖아요. 바로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무디예요. 365일 그렇게 전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 난 그거 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 그냥 축복해주면 되더라고요. 와와를 갔어. 또 우리 어딜 갔어요?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Believe in Jesus. 아, 그러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많이 들었는데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한번 돌식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짝을 한번 줘보세요. 둘씩 쥐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그래 웃어주고 칭찬해 주세요. 젊어 보이세요. 그래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계신 목사님. 다 받았어요. 괜찮아. 네. 자, 가만히 계신 분은 뭐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계신 분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해본 것만큼 하나님이 쓰세요. 해봐야 돼요. 이렇게 알더라도 안 해보면 말이 안 나와요. 네. 자, 이제 목사님들 이제 하여튼 어딜 가나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모자 다 들어오세요. 예, 모자 한번 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큐브 한번 들어보세요. 큐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이게 팬데믹 시대에도 소셜 디스턴스를 떨어뜨리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목사님들을 하시고 또 교회 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모자 다 쓰셨죠? 예. 네. 자, 우리 한번 오른쪽 한번 손을 듭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나, 절 따라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 이래갖고 안 돼요. 그렇게 왜 힘이 없어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대사다! 종이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를 한번 펴보세요. 안 되네. 아, 이게 안 비춰지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볼펜 이렇게 드시고 여기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 우선 그림을 글보다는 사람이 그림을 아주 선호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은 설명을 먼저 그림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천국입니다. 그다음에 저를 따라하세요. 다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선생님과 나를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 그냥 간단히 여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넘깁니다. 또 펼치시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넘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 위에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천국입니다. 왼쪽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선생님,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을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신앙이 잘하려면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교제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한 2, 3분 정도면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실제 영어를 못하지만은 콩글리시 영어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파키스탄의 사람인데 우연하게 한국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다녀왔다고. 굉장히 선호됐는데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주시죠. ...습니다. 그냥 그만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실수했다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목사님들 그 팬데믹 시대에도 그 또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그 지저스 필름이라는 그 웹을 깔아갖고 거기에 그 웹을 깔아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뭐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쫙 나와요. 1분짜리 2분짜리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면서 우리 손수건과 같은 땀을 씻어주는 좋은 만남을 이루자 그렇게 하고서 내가 전화해주고 이제 이렇게 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면 내가 카톡을 좀 보내도 되겠냐고 양해를 얻고 그 다음에 보내고 좋은 거 있으면 나에게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서 하나씩 관계전도를 맺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할 텐데 우리 정광희 목사님과 한번 나오셔서 선창하고 한번 보죠. 자, 오른손 드시고 안녕을
주님께로 오늘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듭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주님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제까지 아버지여 잠자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교회가 영원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